카르나크 신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누비아 마을을 찾았다. 당나귀를 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들. 누비아 마을이 어떤 모습인지 짐작이 돼 기대가 컸다. 누비아 마을에선 시간도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. 중고품 수집차가 하루 서너 번 온다는 마을.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 엄마와 어린 딸. 어쩌면 우리의 옛 모습과 이렇게 닮았을까? 마을 공동 펌프. 이곳은 늘 동네 안악내의 수다로 활기가 넘친다. 공동 펌프에서 만난 누비아 여인. 점심으로 빵을 만든다고 해서 그녀의 집을 찾았다. 이집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게 특징이다. 두 시간쯤 구우면 맛있는 빵이 완성된다. 가마를 만든 사람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한다. 노릇노릇한 빵.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.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조촐한 식탁. 소박한 행복이 내게도 전해졌다.